자, 이번 일뿐 아니라 지난 8일과 또 12일에도 택배 일을 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택배 노조는 올해에만 12명이 과로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뭐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부와 회사 차원의 대책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또더 싸게 택배를 받고 싶어 하는 우리 모두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.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.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과 택배업계 대표들은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.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이후 변한 게 있을까? 12시 되기 전에 끝나고 저번에는 빠서 뭐 휴식 보장 약속도 과로할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을 바꾸진 못했습니다. 배송 가고 다른 데또 집하러 가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. 추석 연휴 기간엔 사실상 공짜였던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일부에 그쳤습니다. 그 노조 쪽 있는 데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기껏 한 영업소에 뭐 3명 보내줬는데 뭐 100명이 넘게 일하는데. 국토부나 노동부 등 택배 소관 부처들이 택배업체의 약속과 자료에만 의존한 탓이 크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. 노동부에서 심야 노동, 심야 배송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걸로 끝입니다. 보여주기식. 말만으로. 고용노동부는 이번엔 택배 노동자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요 지파장과 대리점 등 44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고 김원종 씨 죽음으로 불거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단속과 시정이라는 반복되는 대응에서 벗어나 직고용과 주 5일 근무 등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까지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. SBS 정성진입니다.